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황민원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선 8기 대전시정을 집중 조명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련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트램 2호선 예산 협의 완료는 단연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한 달 전 저희 5시엔 대세남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전시의 트램 건설과 담당자는 내년도 상반기 착공과 무가선 건설 방식을 확신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정말 대전시가 발표한 장밋빛 청사진대로 내년 착공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앞서 대전시는 트램 건설 사업 규모가 1조 4,091억 원 내외로 정부와의 예산 증액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자축하기도 했는데요.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총사업비를 6,599억 원 증액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 총사업비가 1조 4천억 원이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대전 곳곳에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들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은 달랐죠.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중앙부처 예산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겨우 정부와 재협상을 하겠다는 그 시작의 단계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 방식도 확신하기엔 이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 미관과 주민 재산권 등을 이유로 무가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가선을 제외한다면 수소, 전기배터리, 지면 급전 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 중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대전시는 무가선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체 원칙만 세워놨을 뿐 가장 중요한 이 급전 방식은 정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자 공모 접수 단계로 해당 업체가 전 구간 무가선 방식을 실현해낼 기술과 역량을 정말 뒷받침할 수 있을지, 그런 업체가 지원은 할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무가선 방식 내년 상반기 착공을 강조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그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나름의 의미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무려 27년, 사업을 계획하는 데만 27년의 시간을 기다려온 시민들은 사업 진행이 실제로 어디까지 된 것인지, 무엇이 관건이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 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신속한 사업 추진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대체 공휴일에 전해드리는 오늘 방송,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5월 29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트램 건설에 등장한 민간 투자로 정해봤습니다. 아,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장우 대전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계획 발표했었죠. 예. 이거는 이 시장이 이제 선거 과정부터 해왔던 말로요. 뭐 최근에는 정부와 예산 관련 협의를 마쳤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을 이제 논의해 보겠다. 사실은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예, 예산 관련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 착공을 위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요즘 그 여러 시민단체가 붙인 그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 보면은 마치 예산 확정됐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예.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장우 시장은 이 경제 관련 브리핑에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일단 열차 제작부터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또 이런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이 트램 건설 관련해서 대전시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철도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대, 부속 사업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트램 건설 예산 이거 감당하려면은 좀 민간 투자가 좀 필수적인데 이 사업성 확보가 비교적 좀 쉬운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은 좀 어렵기 때문에 트램 노선 관련한 이 사회 기반 시설에 그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대전시가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대전시의 기존 주장대로라면 정부 예산 다 받아올 수 있다 협의가 완료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재정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렇게 부대 시설 등의 민간의 투자를 뭐 유도하겠다? 이거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네, 좀 그래서 대전시는요. 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긴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에 그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고 그 개발 이익으로 도시철도 사업에 그 재투자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 개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례도 아니고 법률안 개정이 대전시의 뜻대로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대전시는요, 뭐 기재부나 국토부 등과 함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 대전시는 새로 생기는 트램 노선에 그 시내버스도 함께 운행할 수 있는 뭐 이른바 혼용 차로를 운영해서 이 교통 혼잡도를 좀 최소화하고 또 트램 이용객이 시내버스를 환승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내놓았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한 차선에 같이 이용하니까 뭐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트램이 시내버스보다 분명 좀 느리게 주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월 관련해서 안전상 위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대전시는 이 혼용차로 운영을 위해서라도 트램 건설,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관련법 개정을 대전시가 추진을 합니까? 맞습니다. 이 역세권 주변의 민간 투자를 위한 법 개정 그리고 이제 트램과 시내버스가 한 차선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한다는 게 이제 대전시 생각인데요. 일단 뭐 트램이 대전에서만 운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이렇게 대전시의 의견만으로 법 개정까지 실제 이어질지 이거 좀 의문스럽긴 그럼요. 하고요. 전국에 있는 이 트램과 모두 관련된 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대전시의 이번 트램 관련 발표를 보면서 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이 민간 투자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 보도를 제가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후 이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다 완료가 아닌 거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다 시작하겠다는 거죠? 또 관련 보도가 여러 언론에서 등장한 게 아니고요. 몇몇 아주 소수의 언론들만 이걸 좀 보도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후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한번 또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비 효과입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네, 충청권 4개 시도가 이제 공동 유치한 2027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놓고 또 말썽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이 며칠 전 조직위 구성 관련해서 이제 파행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조직위의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당초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자신에게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그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상근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인사를 안 쳤고 이후 사무총장은 공모로 선출이 됐는데 대한체육회가 아니 자신들과 협의 없이 뭐 이렇게 인선이 이루어졌다라면서 반대를 하게 되면서 공모로 뽑힌 사무총장을 해촉했고요. 대신에 그 이장우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상근 부위원장하고 또 사무총장까지 겸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복잡하죠. 예. 네, 그래서 이를 위한 또 정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뭐 예. 이번에 문체부가 해촉 이유가 없다면서 다시 이를 거부했다는 말씀까지 이제 지난 방송에서 그렇구나. 드렸습니다. 근데 여파가요. 그 공동 개최 그 지자체인 충북도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충북도는 당초 오송에 그 새로운 체조 경기장을 짓겠다고 했고요. 그 이 계획 이제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예. 뭐 이후 이제 청주시 강내면에 있는 그 흥덕구청 옆으로 이 체조 경기장 건립지를 옮기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고요. 그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요. 이 문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문체부는요. 이 조직위원회 임원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하려고 했던 총회 참석 그때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문제가 처리되지 못한 채 이제 공중에 떠버리게 됐습니다. 그 조직위 임원에 대한 그 문제가 충청북도의 체조 경기장 건립지 이전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그 문체부가 이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체부가 조직위가 구성된 다음에 그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어가지고 이 충청북도의 체조 경기장 건립지 변경 문제 이거 당분간 좀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체부는 조직위가 구성된 이후에 이거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거 하면 조직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처리할 수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충북 제천시 체육회가요. 제천은 충북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인데 이 한 종목도 치르지 않는다. 이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러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체조 경기는 제천에서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다. 이번 뭐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조 경기장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좀 전에 청주시에 이전해서 새로 짓겠다라고 뭐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십시오. 이제 청주에 짓겠다고 했는데 또 제천에서 반발하니까 네. 제천에서 체조 경기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이제 청주시 체육회가 또 발끈하고 나선 거거든요. 예. 이 청주시 체육회는 현재 청주에 있는 이 다목적 체육관 이게 노후가 돼서 이 청주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대회가 이제 청주의 어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김영환 지사가 이 청주 시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이 충북 체육인들을 그 지역 감정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점입가경이군요. 네, 네. 애초에 조직위원회가 좀 원만하게 구성이 돼서 일이 진행됐다면은 뭐 이런 논쟁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어찌 보면은 그 이장우 대전시장의 측근 인사 그 조직의 인선이 불러온 이 나비 효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들기도 했습니다. 이 당초 이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요. 이 대회를 공동으로 유치하면서 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이것까지 좀 공언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조직이 구성 시한이 당장 코앞으로 온 마당에 보이는 지금 모습을 보면은 그런 공언이 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고 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은 사전에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정치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대 2억 4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주택의 경매, 공매를 대행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이 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책들이 뭐 장기 무이자 대출 방식에 그쳐서 근본적인 구제는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과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할지 그리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입니다. 예. 우려처럼 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특히나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전히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아직 정부나 저희 국회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전국적으로 예. 굉장히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그 지역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법 개정도 통과는 뭐 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 노력들을 하고 또 예. 새로 이 드러나는 케이스 대해서도 이 지원 방안들을 모색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대전이 전국 17개 이 시도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다가구 주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걸 이번에 또 알게 됐습니다. 네. 법안 마련과 더불어서 지역 차원에서 좀 어떤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를 보통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 저희 포털 사이트든 아니면 뭐 공인 중개사들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 임대 계약을 맺는 분들도 정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전세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이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배경이 돼서 실제로 이 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에 이런 어떤 정보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이 취약성들이 실제로 확실한 이 사기에도 그럼 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전세 가격과 실제 이제 주택 가격 차이가 적게 이루어지는 이 임대차 계약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저희 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가구 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게 이번에 나타나서 저희 특별법 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다 지금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피해 상황들을 문의를 하시고 좀 접수를 해주시면 정치인들도 저희 당에서도 그 피해 사례들을 함께 좀 공유하고 함께 대책 마련에 좀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번 특별법에 담지 못하는 지원 대책들을 추가로 만들 그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현안에 대한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 대전 역세권과 옛 충남도청 주변 등 이제 원도심을 복합 인프라를 갖춘 중심지로 변모시킬 이 도심융합 특구 사업. 장 의원님께서 지난해 이제 관련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 거는 이제 2년이 넘어갑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 특별법상 뭐 이 조세 관련된 감면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추진하는 그런 바탕이 특별법인데요. 이 특별법 논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사실 국토위로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저희 이제 국토소위라고 있거든요. 국토소위에서 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어려웠던 지점이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부 이견을 추출을 해서 저희가 국회와 그리고 국토부 저희 기재부와 함께 이걸 논의하는 좀 절차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요. 이제 30일 화요일 오전에 이 국토소위에서 이 도심융합특구법을 통과시키기로 이 여야 정부가 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차만 남아있다. 이후에 아마 6월 국회에서는 이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되고 이후에 지금 대전시가 마련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는 정말 순차대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지역민들께서 가지시면 뭐 되겠네요.
어려웠네요. 네, 예. 아,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간에 뭐 이게 여야 이견이 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이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전이라든지 지금 뭐 울산, 부산, 광주 원래 대도시의 도시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원래 도시들은 그래도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실제로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원래의 이 지방의 광역 도시들의 원도심들이 살아나는 게 예.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공감대와 또 그런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들이 형성되면서 이 법안이 드디어 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좀 워낙 어려운 제도고 이 새로운 어떤 그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할 때 아 전국에 특히나 대전처럼 이 과학기술이나 교통 원래 인프라가 훌륭한 이런 도시에 제2, 제3의 판교를 만드는 게 우리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좋겠다라는 예.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 지금 판교가 첨단 산업, 뭐 IT든 여러 뭐 AI든 이런 부분에 중추로서 지금 큰 어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떤 첨단 산업의 핵심적인 기능을 지역의 원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광역시에서 해낼 수 있으면 정말로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미래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저희 동구가 사실 그간 굉장히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장이 정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번 도심용화특구특별법 통과와 이후에 이루어질 굉장히 다각도의 이 사업들로 인해서 큰 성장의 미래의 어떤 그 장밋빛 전망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예. 참 중요한 도심융합특구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는 뭐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5월 10일 정도에 저희가 통과시킬 예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세자기 특별법 때문에 지금 한 3주가 지연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 통과의 즈음에서 실제로 우리 이 대전이 특히나 이제 저희 대전 역세권은 도심융합특구 정책을 만들 때 모델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우리 대전역 주변을 어떻게 이 발전시킬까를 기초로 사실 도심융합특구라는 정책도 설계가 된 건데 그러면 법안 통과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갖고 있냐. 우리가 지금 대전이 만들어낸 기본계획은 어떤 거고 이 기본계획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일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짓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잘 진행해야 돼서 이 대전의 역할 그리고 이 특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 특구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화롭게 잘 진행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와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측면들이 많이 이야기됐고요. 이 저도 이 특별법 통과에 이 안주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발전이 뭐 건물 몇 개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네네.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예. 이전 논의가 약간 좀 말뿐인 상황이기는 하고 예. 특히나 이게 좀 총선 이후로 뭐 미루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공단의 자회사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과학기술 관련된 공공기관, 특허청 관련된 공공기관, 기상청 관련된 공공기관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탄력받기 하기 위한 노력을 저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를 뭐 100개, 200개의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옮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쉽지 않고 뭐 정치적으로 지역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로 정책적 합리성 위주로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냐라는 판단 기준으로 대전과 대전 역세권 주변에 정말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극대화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있는 전공기관들을 개별 이전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예. 네, 개별적으로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올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더 합리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아무래도 통으로 100개, 200개를 하다 보면 지역 간 나눠 먹기가 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아마 대전시도 유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별 이전을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결과물들이 지상산업기술원이나 특허전략개발원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 결정과 실제로 지금 이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성과들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꼭 뭐 지금 정부 차원의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지금 네. 최선을 다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얼마 전에는 운행이 중단된 그 대전선의 폐선 여부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운행이 중단된 선로가 원도심이 이제 관통하고 있어서 지역 발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대전선이라고 하는 게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잇는 선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을 갈라놓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사용은 거의 뭐 근십 년째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앞으로 몇 년간도 이 활용할 계획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철도가 오히려 이 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은 폐선을 해야 되지 않냐는 제안을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이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시설들로 바꿀 수 있으면 시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좋고 이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국토부나 우리 철도공사공단 입장에서도 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우리 철도들이 다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당부선이든 호반선이든 예. 이걸 동서로 연결하는 선로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 남해안 쪽에 선로밖에 없어서 예. 전주 김천이나 대구 광주 철도가 이 광역철도 계획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완료되면 대전선을 폐선할 수도 있다. 지금은 예비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다른 목적으로 일단은 갖고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주 김천이나 광주 이 대구 철도가 가시화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차피 이 국가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면서 할 일이니까 조금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민들께 예. 돌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안을 계속하고 있고 국토부도 입장이 그래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8년까지는 확실히 운행하지 않을 테니 시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리 이 지하철을 통해서 국토부에 활용 방안 제안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예, 예. 시민들이 일단은 임시로 활용하면서 폐선을 준비하고 폐선 이후에 어떻게 할지도 그런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주시라라고 지금 입장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이제는 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대전선을 어떻게 우리 이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그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 중앙정부에 국토부에 제안하면 그런 그 이 대전선 폐선이 아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 전체를 위해서라도 좀 빠르게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장 의원님 이달 초에 원내 부대표로 이제 지도부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이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 시점에서 원내 그 대표단으로도 활동하게 되셨는데 민주당의 상황이 여러모로 어려워 보입니다. 당이 어떤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지 또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해주신다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당도 참 어렵고요. 뭐 정치도 참 어렵습니다. 이 정치가 요즘에 보여드리는 모습들이 뭐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뭔가 국가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국민들께 이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뭐 그런 만큼 저희가 이 원내지도부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이 그리고 국회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고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당에 지금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부터 확실하게 이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이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깨끗해지고 유능해진 모습들을 보여드려 가면서 이 내년 총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1년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논의들도 많이 저희가 하게 될 텐데 충청의 발전이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국가 균형 발전이 결국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 충청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 절대로 소홀해지지 않도록 또 역할할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 현안 또 당내 상황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야당 인터뷰에 이어 모레 수요일에는요 여당 충남 예산 홍성의 홍문표 국회의원과 인터뷰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또 많은 관심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댓글 시인 제페토의 그 쇳물 쓰지 마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에서 청년 이사를 맡고 있는 송경섭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9, 도로에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도로에서 한 제설차가 졸음운전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작업을 위해 갓길에 세워놓은 덤프트럭을 들이받았고 밀린 쇳덩이는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허탈감과 현실감마저 상실한 상황에서 잊고 있던 책이 떠올라 책무덤을 들췄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마라입니다. 원래 20대 청년이 용광로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에 문학적으로 댓글을 달은 시의 제목입니다. 먹먹한 마음과 부모의 슬픔을 담아냈고 을에 그렇듯 하루의 소식으로 덮을 쓸 사건을 세간에서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제페토라는 필명의 글쓴 이는 인터넷 시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시들이 쌓여 출판사를 통해 나온 이 책은 국내 출판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인터넷 댓글로 달린 시를 모은 시집입니다. 출판사는 이 책을 두고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시인이라는 호칭은 단지 글의 형태로 인해 붙여진 것은 아니다. 그의 글이 우리 마음에 가다아 울리고 때로는 가슴 무너지게 때로는 얼어붙은 감정을 회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날씨, 주식 상한가, 사건 사고, 연예인 기사 등 어제와 하등 다를 바 없이 소란스럽고 끔찍하여 무심하게 훑어버리는 세상의 소식을 그는 세밀한 시인의 감성으로 애절하게 표현했다고요. 서문에서 저자는 글을 정리하는 과정에 2016년을 회상합니다.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중년 가장의 추락사부터 무명 시나리오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 진부하기까지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과 아이에게 먹일 체리를 훔쳤다가 체포된 가난한 엄마, 임금을 체불당한 일용직 노동자의 무력한 시위와 배에 가라앉은 지 2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알 수 없는 300명의 죽음까지 그해 봄에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랑을 잃었다고요. 시간이 지나 2023년은 어떨까요? 여전히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은 혐오와 절망의 정서로 가득한 것 같고 마음이 신랄한 소식들로 넘쳐납니다. 조금은 나른하고 사소한 다정한 소식들을 바라는 것은 사치일까요? 오늘 저는 그럼에도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슬픈 비극을 뒤로하고 우리는 계속 살고 나아가야 합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휴가 중 화재를 끈 소방관의 이야기,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다면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을 건네기를 바랍니다. 얼굴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것들의 아픔과 고독, 어김없이 피어나는 희망을 쓴 생명의 시, 고통의 시, 마음의 시가 수록된 이 책을 추천하며 이 책의 제목이자 저자를 유명하게 만든 시를 읽고 마칩니다.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송경섭 이사께서 댓글 시인 제페토의 시집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하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 기자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방탄 기자단 두 분 모셨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사전에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대전시가 보문산 관광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문산의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라 명명된 이 사업 계획을 발표를 내용을 했는데 내용부터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25일 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보문산 관광 개발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일단 시계획은 뭐 재미있는 도시나 대전을 알리는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를 실현을 위해서 오는 2027년까지 보문산 일원의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한 것인데요. 예. 이 과거에 이제 대전 남쪽의 소순산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해서 이 보문산은 보물산으로도 뭐 불리기도 했다고 했는데 대전시가 일단 큰 꿈을 가지고 다시 보물산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을 민자를 가지고 민자 유치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의 재정은 큰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민자 유치 장점이 있긴 하죠. 뭐 빠르게 이제 사업이 추진될 수는 있다라는 건데 이미 대전에서도 다른 사업들이 민자 유치 하려다가 뭐 번번이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두 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거는 민자 유치가 가능할까요?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은 각각의 1,500억 원씩 투입이 된다고 크게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 사업비랑 뭐 근접한 수치에서 민간 사업자가 대전시의 사업을 제안하면 그 중에 대전시가 그래 이걸 괜찮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사업성이 나와야 여기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들어올 텐데 과연 이 보문산에 케이블카를 하고 워터파크나 이런 숙박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업성,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올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그동안 대전에 여러 가지 민간 유치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막상 사업자로 선정해놓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케이블카 조성에 1,500억, 워터파크 및 숙박시설에 1,500억, 이 총 3,000억 수준이긴 한데 이 사실 대전시가 발표를 하면서 이 토지 보상부터 조성이나 운영까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들 시각에서는 야 이게 과연 쉬운 길은 아닐 것 같다라는 기자단의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었고요. 예. 핵심 자체가 이 보물산 프로젝트라는 것의 핵심 자체가 민간 사업자가 컨셉을 대전시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뭐 이렇게 돼서 뭐 사업비 자체도 추후에 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예. 브리핑 때 같이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제 뭐 사업 수익성 확보 등 이 민간 투지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금 우려의 시각들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미 몇몇 민간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사실 지금 기자들도 이곳이 궁금해가지고 당시 브리핑 현장에서 예.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정말로 어떤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장우 시장은 뭐 관심 있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일단은 케이블카나 타워 쪽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뜻을 전국 케이블카 운영 도시나 사업자들을 충분히 만나보면서
그동안 케이블카가 이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는 자체 수요만으로도 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었나 봐요. 어디서 들었다는 네. 게 근거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오월드랑 뭐 이렇게 연관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듣다 보니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긴 했거든요. 예. 다만 이 케이블카는 그런데 이 워터파크나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워터파크나 사업은 이 사업성 유무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도 시장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발표를 했었었고요. 예. 하지만 뭐 계속해서 사업자들을 접촉을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만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027년까지 끝을 내려면 토지 보상부터 조성 다 끝내고 늦어도 2026년부터는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도 앞서서 우리가 뭐 유성복합 터미널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어떤 기업이 전면에 나서서 처음부터 우리가 다 건설할 테니 걱정 마라 이런 사업이 아니라 투자회사 정도가 나서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번번이 우리가 봤던 실패를 반복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일단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진행이 완료되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민간 사업자들한테 공모를 받는 시간이 또 분명 걸릴 거고요. 심사에서 발표하는 시간 그리고 예. 뭐 자세히 뭐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자가 우리가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는 이 과정이 2026년에 지금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달까요? 그냥 되게 러프하게 대략적으로만 잡은 그런 타임테이블이 아닌가 싶고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돼도 빠듯한 일정으로 그렇죠. 저는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뭐 보문산 개발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보문산 일대 그 토지주들이 이렇게 술렁거리고 과거부터 그랬지만 예. 이런 협상 과정이 금방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지금 대전시가 얘기한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대전의 나름 이제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는 많은 뭐 타 지역 사람들도 찾는 오월드라든지 뭐 베이스볼 드림파크 그리고 뿌리 공원까지 해서 연계를 하면 이게 나름 시너지 효과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사실 보문산 관광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타 지역에서는 뭐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해당 일대를 계속 이렇게 벨트식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관광 상품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중부권 이제 국토 중심에 있는 대전이 이런 관광 상품을 만든다면 물론 수요는 그만큼 몰리면서 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이게 민자가 맡아서 민간이 기업이나 뭐 이런 곳에서 들어와가지고 하게 된다면 사실 기업들은 투자한 만큼 다시 회수를 해가야 되는 이 시장 논리가 있는데 잘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각종 운영 정책이나 예. 뭐 유인책이나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저는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문산 관광 개발은 지역의 정말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단체 반발, 뭐 생태 경관 훼손 우려, 멸종 위기 정도 발견이 되고 이런 문제들도 시와 이제 환경단체들, 시민단체들의 갈등도 있어 왔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계속 지금까지도 보문산을 그냥 지금 모습 이대로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존을 하자라고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장 때 목조 형태의 어떤 전망대를 짓는 것 자체도 반대를 그렇죠. 예. 하고 그동안에 정말 개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계속 목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장훈 시장이 발표한 대전시가 발표한 이 사업 방식에 엄청난 반대가 예상이 되고요. 당장 기자회견을 해서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보문산 개발 관련해서 민관 협의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유효합니까 지금? 이미 이장훈 대전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의견을 듣거나 하는 기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자체 전망대를 짓겠다고 한 것도 민간협의체와의 어떤 이행상 합의된 내용은 상관이 없어지게 됐고요. 지금 이번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도 뭐 민간협의체와의 어떤 소통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시청 앞에서 환경단체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민간협의체가 발족이 됐었는데 저는 저 뭐 민간협의체와의 약속을 좀 대전시가 파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세우면서 시위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쉬운 대목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 이정우 대전시장도 이번 그 시정 브리핑에서는 환경 문제를 좀 최소화하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다고요? 지금까지 보문산 개발이 계속 안 됐던 이유는 크게 뭐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수익성 부족 그리고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환경단체에 대한 그 환경 이슈에 대한 거를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정우 시장이 브리핑 때 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산림이 양호한 녹지 공간을 보존하고 기존 시설이나 훼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또 공사 중에 불가피하게 훼손된 부지는 복원도 병행해 시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대전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시의 스탠스 자체가 지금 환경단체 등의 이런 의견은 듣겠지만 우리는 뭐 전체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이고는 있거든요. 저는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공청회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봐서 좀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물론 개발도 좋고 여행도 좋고 뭐 필요하다면 하는데 과연 정말 대전에 이 도심에 케이블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도 한 번쯤 다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전 지부가 지난 16일부터요, 무기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도 빚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급식 파업을 놓고 뭐 정당한 쟁의 행위다라는 의견, 또 반대로 무리한 요구로 아이들의 밥이 볼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도 엇갈리고 있고요. 임효인 기자는 이번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 직접 취재도 다녀오셨다고요. 이 파업 쟁점이 일단 무엇입니까? 이번 파업 쟁점은 일단 단체 교섭이에요. 대전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이런 조건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라는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했는데 예. 교육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의견을 합의를 못 내고 있어서 결국 그게 이번에 이런 쟁의 행위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쟁점 사항으로는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 꼽히는데 가장 예. 이제 1순위로 지금 노조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주는 조리 실무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민간 일반 공공기관의 조리 실무원들을 보면 조리 실무원 한 명당 90인분 정도의 밥을 만들고 있다면 지금 대전에 있는 학교에 계신 조리 실무원들은 113명 정도 되는 훨씬 많은 인원들의 식사를 하느라 여기저기 아프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 조리 실무원을 늘려주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크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갑자기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 꾸준히 제기가 되고 요구가 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대전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전시 교육청은 계속해서 뭐 좀 이유를 드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뭐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명 기자가 얘기했던 이 조리원 재배치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시교육청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학생 수는 매년 5천여 명 감소해 현재 15만 명에서 4년 후면 뭐 13만 명으로 감소할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원 배치 기준을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시교육청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지금 뭐 당장 노조 측에서 주장한 게 아닌데 그동안에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들렸으면 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쟁의하는 현장을 가서 보면은 노조 지부장과 수석 부지부장은 삭발을 하셨어요. 여성분이신데 다 조리 실무원을 하시는 분들인데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학생들의 먹는 밥을 볼모로 이렇게 너네의 주장을 얘기를 하냐라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살려달라고 여기에 나온 거다. 그렇게 하는 건 대전 교육청이다. 라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조리원들 일하시는 그 공간 자체가 환기도 제대로 네. 되지 않은 네. 상황에서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묵묵히 병가조차 내기 어렵게 네. 일을 해오셨는데 서로 좀 이렇게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생각은 정말 많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전시 교육청도 파업으로 학교 급식이 안 나오니까 학부모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 교섭에 대한 거였고 3월 말에 총파업이 한 차례 있었는데 그때는 임금 협상에 대한 거였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 비정규직에 대한. 예. 근데 그때도 하루 전국적인 총파업이 있어서 대체식이 있었고 지금은 대전만 이 파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쟁점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도대체 이렇게 파업을 많이 하냐라는 불만들이 있고 문의가 많아서 대전교육청도 이번 파업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대전교육청의 입장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자리를 가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학생 수가 236명인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조리실무원 3명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3명 중에 한 명만 파업에 참여를 하더라도 두 명이 200인분 넘는 밥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예. 타협의 그런 가능성 기자들이 봤을 때도 지금 어렵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 문제는 저는 당장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럼 대전시 교육청은 그냥 일단 시간 끌기 정도 인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뭐 다시 우여곡절 끝에 그냥 넘어간더라도 조만간에 다시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좀 시교육청에서 현장 실사 같은 거를 좀 한번 해보면서 정말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지를 현장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조 측에서도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한 좀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좀 더 시교육청에 어필하고 서로 타협점을 빨리 하루빨리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드린 이슈 말고도 방학 중에 조리실무원이나 일부 종사자 직종은 일을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서 출근을 안 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분들도 할 일은 있거든요. 뭐 조리실무원분들도 계약을 앞두고 다 정리를 다 하나하나씩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미리 출근해서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위한 뭐 연수나 뭐 개발을 하면 좋은데 그런 근무 일수 보장 부분 그리고 또 반대로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자율 연수를 보장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일부 수용해준 것도 있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전시 교육청도 되게 완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조리원 배치 기준을 지금 노조가 원하는 96명으로 바로 낮추긴 어렵더라도 최대한 가깝게 해주고 그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아가는 그게 되게 전형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해야 할 지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탄 기자단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계획 내용 그리고 대전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의 쟁점 등까지 살펴봤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대부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해 말씀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제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 5시엔 대신한 PD인 김영철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는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민원이었습니다.